노래 켜져 있구나. 오늘도 9.5 패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같이 봐요? 별 같이 안 보고 싶은데? 혼자 보고 싶은데? 일단은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. 제일 중요한 게 케일. 모르가나는 그렇게 크게 안 바뀌었고 그냥 궁쓸때 이속 빨라지는 정도? 그리고 니코가 좀 핫해요, 지금. 니코가 좀 핫해요. 그리고 스카는 엄청 좋아졌고, 라카는 그냥 건드렸고, 아칼리 좀 상향했고, 케일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, 케일 좀 많이 좋아 보였어요. 지금 롤챔스 봐야 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패스하고, 니코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핫한지는 모르겠는데, 원딜 니코도 좀 해보고 있는데, 한두판 정도 해봤거든요? 좀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라칸 W 데미지 조금 올렸는데 이거 중요한 건 이거 W 속도 날아가는 속도 늘렸다는 거 같죠? 그리고 바인은 상향된 것도 있고 하향된 것도 있는데 이건 솔직히 읽어도 의미가 없어. 그냥 너무 조금씩 바꿔가지고 별로 크게 바뀐 게 없어요. 상향도 하향도 아닐걸요 아마. 니코가 진짜 좋아 지금. 아 근데 이게 9.5 패치 때문에 좋은 거 모르겠네. 갑자기 니코가 많이 나오네. 왠지 모르겠어요. 패치 때문에 그런 거 같잖아. 이번 패치 때 저는 그 케일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스카너라고 생각하거든요? 진짜 이거 엄청 상향이야. 미친 상향. 그리고 스카너가 조이 상대로 좋은 거 아시죠? 조이 상대로 좋거든요. 왜냐면 조이가 궁 썼을 때 스카너가 궁 쓰면 바로 끌려와가지고. 근데 이게 그 신규 패시브가 엄청 구독자가 중요한데 감지되었습니다. 이게 원래 크로그까지 안 닿았거든요? 패시브가? 근데 이게 엄청 늘어나가지고 골렘 먹으면서도 패시브 효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골렘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서 좀 멀리 있어도 스카너 패시브 효과를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졌어요. 너무 상향 같아 나는. 아칼리 수치상으로는 되게 상향을 많이 했는데 사실 Q 흡혈량 줄이고서 이게 라인전이 될지 모르겠어요. 막 데미지 올리고 궁쿨 20초 줄이는 건 솔직히 약간 미친 상향이긴 한데 근데 그럼 뭐해? 라인전이 안 되는데 Q 흡혈이 없으면 라인전이 안 돼.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어. 그리고 타곤산이 잃은 체력이 많을 때 타곤산을 터뜨리면 회복을 더 많이 시켜준다. 근데 차이가 1레벨은 거의 너무 심하죠. 기본적으로 15, 40, 50에서 잃은 체력 2%를 추가했는데 다음에는 잃은 체력도 아니고 잃은 체력 비례해서 5에서 30 회복한다. 너무 하향이에요. 진짜 너무 하향. 너무너무너무 하향. 예를 들어 피가 1레벨 600이라고 칩시다. 근데 막 피가 300이야. 그러면은 15 플러스 잃은 체력의 2%, 21? 21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거 타곤산에 보호 때는 차이가 많이 나네. 타곤산에 보호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근접 서폿으로 돈템 드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대안은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. 제가 이게 패치 바뀌고 이틀 정도밖에 안 해봐가지고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그냥 니코 좀 나오는 거랑 스카너? 정복자는 하향했고 여진도 하향 많이 했죠. 3초에서 2.5초. 진짜 하향 많이 한 거예요. 0.5초는. 왜냐면 이게 여진이 이게 쿨타임이 한 60초 정도 되잖아. 아니 60초 안 되나? 40초 되나? 타곤산 드는 것과 돈템 드는 건 체감상 몸빵이 다르답니다. 예. 이게 또 돈템 드는 건좀 그라가스 아니면은 돈템을 쌓기가 너무 힘들어서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라운 말리스타 탐켄치 이런 거는 돈템 들어도 쌓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닌 것 같아. 그래도 타운산 가야 될것 같아. 돈템 드는 거 체력차 극복 상향했고 이거 단순 상향 및 하향이래요. 이런 거는 봐야 되나? 어? 아 이거는 좀 상향 많이 했네 갱클은. 요리 하향. 하향 많이 했는데? 뭐야 이거 단순 하향이 아니잖아. 요리 하향 많이 했잖아. 아 맞다 진도 바뀌었지. 제가 진도 바뀌어서 진몇판몇판 해봤거든요. 근데 확실히 약간 강한 게 맞긴 해요. 공격력 개수가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Q 데미지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캐릭터가.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그 풀템 기준 데미지 Q로 데미지 들어가는 게한20 차이 정도? 풀템 기준? 사실 이 5%밖에 안 올라서 약간 상향. 좀 의미 있는 거는 타곤산 바뀐 거. 여진 하향된 거, 뭐 정복자는 이거 원래 됐어야 되는 거고, 칼리는 수치상으로 상향 많이 했는데 이게 쓰일지는 모르겠고,
스카너는 진짜 팔만하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또 6렙에 한 명 무조건 죽일 수 있거든요 프레테트 들면은 그 니코가 많이 상향이 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갑자기 좀 연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케일 엄청 많이 바뀌었고 모르가나는 많이 안 바뀌었고 케일은 많이 바뀌었는데 스킬 구성이랑 그것만 보면 진짜 사기처럼 보이는데 케일을 하는 거 보고 이기는 걸 못 봤어 우리 팀이어도 한 번 이겼었나? 그렇게 막 좋다는 느낌을 말을 못하냐?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The game is back bang Okay Bye guys LCK 잘 봐요 나는 혼자 볼래 투수들이랑 보면은 게임에 집중을 못해 왜냐면 투수들이랑 놀고 싶어지거든 나 노래 들으면서 보고 싶단 말이야 1경기 봤는데 진짜 아트록스 궁 키고 가행 키고 초시계 키고 막 브라움 살려주고 한타 하는 거 보니 진짜 숨 막히더라 너무 재밌었어 LCK 보러 가십시오 다음 패치 읽어주는 사람 때 봬요 서운하다 서운해 아 진짜 오케이 그럼 10분만 보자 10분만 아니 근데 이거